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불선지가 필요여앙. 예, 요거 주역, 역경, 거기 문헌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옛날 조상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예, 선업을 쌓는 집안은 경사가 넘치고요. 불선업을 쌓는 집안은 어떻게 된다? 예, 재앙만 있을 뿐이다. 저는 이걸 항상 명심하고 살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도 요거를 어떤 실천 덕목으로 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하면요, 복 받고요. 예, 나쁜 짓 하면 네, 천벌 받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매수매도는 본인 책임하에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각자 의견들이 틀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본 영상은 참고, 공부를 위한 참고 영상일 뿐이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 위기시 전략이죠. 예, 왜 그러냐? 사상 유례 없는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적선지가 필요역형, 예, 공덕을 쌓으시라. 그러면 언젠가는, 예, 아니면 바로, 아니면 늦게라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네, 공덕을 쌓으시고 저축하시고, 지금은 현금이 왕이고요. 그다음에 실물금은 소량씩 조금씩 모으고, 왜요? 네, 앞으로 다가올 환난, 그건 어떻게 올지 모르죠. 어떻게 제가 미래에서 왔습니까? 미래에서 안 왔죠. 현실을 사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공부. 기술적 공부는 기본적인 것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예, 언제 내가 사고 파는지, 여기에 또 너무 매진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고요. 저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빡시게 예, 열심히 건강 챙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오래오래 만나기 위해서, 그다음에서 공덕을 쌓는 방법 중에 한 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어요. 자, 이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계십니다. 말씀 안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광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독려하려고 열심히 좀 하시라고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자, 아니면 다른 쪽에 후원, 뭐 봉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이런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해서 공부하시고, 그러면 제 취지를 아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최소한 한 조금이라도 좀 보시고, 예, 제목만 보고, 예, 댓글을 다는 운은 없도록. 그래서 공부는 뭐부터 한다? 예, 캔들부터 하면 됩니다. 캔들 거래량.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눈에 띄어지기 때문에 잘좀 보시고요. 제가 그리고 매주가 아니라 아침마다 요걸 말씀을 드리죠. 연습 없이 시장 진입을 하면, 네, 결국엔 다 털립니다. 죽음 뿐이고요. 매수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 나는 이평선, 나는 지표, 나는 캔들, 이런 식으로. 네.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막 들어간다? 네.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쉴 때와 할 때. 주식은 상승이 나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쉴 때와 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롱숏 전략은 그게 아니죠. 아, 나름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이 쉬워요. 네. 왜냐? 상승만 보면 되니까. 근데 롱숏 전략은 다 봐야 된다. 그래서 또 추세를 믿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마지막으로 공덕을 쌓자. 자, 추세는 세 가지 추세가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끝난 상황,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은 31일, 네, 그래서 실제로는 9월 아마 6일부터 적용이 되지 않을까, 아닌가요? 아무튼 노동절 휴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네, 실업률 발표에 혼조, 네, 테슬라 5% 급락, 유가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정강 후약, 뉴욕 증시, 뭔가 조짐이 보이죠? 네, 실업률 한달 만에 0.3% 급등, 네, 금리 동결 가능성 91%, 당연하죠? 네, 자, 그 다음에 고용준화 보고서에 소폭 상승 마감, 다우 S&P, 나스닥 떨어진 건 얘기는 안 하네. 예. 자, 그 다음에 8월 실업률 오르자 금리 동결 기대감. 네. 그래서 혼조 마감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외 증시는 큰거 없습니다. 예. 8월 비농업 고용의 혼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항상 지금
이슈의 중심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예, 중국은 일반 국가하고 틀려서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경제 지표에서 보시면, 네, 비농업 고용 지수, 15만 7천 건이었는데, 18만, 이거 적은 거예요. 많은 게 아니고, 그래서 더 많이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3.5에서 3.8로, 그동안 이제 반영이 안 됐던 게 반영이 됐는데, 자, 잠깐 좀 보시면, 요거거든요. 그래서 2000, 작년, 네, 4월, 작년 4월, 볼까요? 작년 4월, 예, 3.8, 작년 3월이네요. 3월 4일. 예, 이때 쭉 이제 낮아졌다가, 그래서 시장에서는 많이 이거 우려 먹었죠. 예,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골디락스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았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예, 이거 보시면 돼요. 이 실업률 차트. 자, 실업률 차트 보시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호프 영상 보여드렸죠. 네. 가서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하우징, 그 다음에 신규 오더, 프로핏, 임플로이먼트, 고용이죠. 실업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요 시기들 있죠. 요 시기들. 요 시기 때 침체가 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쭉 증가하면요. 그래서 어떤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증가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빠꾸러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저는 역사를 믿으니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버핏 지표입니다.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100까지는 보셔야 되고, 169.9.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어제가 169.2였고요. 조금 올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반등 고점이 7월 21일. 이게 중요합니다. 아,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여기 고점이 여기였고요. 예, 그 다음에 내려왔고, 그 다음에 반등 주고 내려오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결국엔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가 고점이죠. 200%. 예, 거품이 어마어마하죠. 닷컴 버블에 비할 바가 아니죠. 지금 닷컴 버블 때죠. 여기가 부동산 버블, 리먼 사태, 여기가 니프티 50. 이때만 해도 크게 저거 없었는데, 이 버블을 누가 만들었죠? 연준에서 만들었어요. 연준에서. 대단하죠? 왜냐? 돈을 푸니까 자산 가격만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지금 금리 인상, 하락, 반등. 그래서 지금 한 대략 한반 정도 반등이 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 자, 지금 이거 남은 거예요. 마지막. 네, 왜냐면 고점 대비 반, 고점 대비 반, 고점 대비 반. 역사가 신호를 말해준다. 그래서 저는 이 장기 지표를 믿고 있고요. 네. 지표를 믿고 안 믿고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단기 지표 마찬가지죠. 다시 탐욕적으로 살짝 넘어왔어요. 얼마예요? 56입니다. 자, 그러면 타임라인을 잠깐 좀 보시면, 자, 고점에서 내려오다가, 자, 반등이냐, 다시 상승이냐. 또 이런 논란이 있겠죠. 근데 저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극대의 공포로 간다. 그래서 지금 7가지 섹터를 보시면, 네, 다또 중립으로 바뀌었죠. 네, 주가 강세, 주가 폭, 푸콜 옵션, 살짝 내려왔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있고요. 자, 시장 변동성, 안전한 피난처 수요. 네, 정크본드만 살짝 지금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느낌이죠. 왜? 주식시장보다는 이쪽에 좀 수익이 많은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많이들 이쪽에 단기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결론 뭐죠? 단기 지표는 살짝, 자, 장기 지표도 지금, 네,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 정도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중소형주 어제 조금 까였고요. 자, 지난달 8월달 진행 상황을 보면 13% 빠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 보시면 은행주 지난달에, 자, 얼마요? 8% 빠졌고요. 자, KBWB, 이건 나스닥 은행 지수입니다. KRE 지방은행 지난달에 8%. 그래서 이번 달 이제 상황,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 자, 그러면, 자, 그럼 대형주만 남은 거네요. 자, 파산은 제가 오늘 이따가 오후 영상에 또 기록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 좀 하시고요. 그래서 애플 어제 0.85% 도치 캔들 떴습니다. 자, 여기 어제 8월 31일 요때 그다음에 여기 9월 1일날로 찍혔네요. 그러면 이렇게 도치 캔들이 떴다는 얘기는 상승이 좀 제한이 있고요. 자, 도치가 떴다는 얘기는 두 가지죠. 상승 아니면 방향 전환 하락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61.8% 부근에 머물고 있고 지금 저항을 받는 거로 보이고, 자, 그다음에 자, 마이크로소프트 0.23, 구글 0.-0.37, 아마존 0.08, 엔비디아 좀 빠졌네요. 테슬라 두 개. 예, 급등주. 이건 이따 오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원달러 역외 환율 1318원. 본장하고 똑같은데요. 조금 이상해요. 누가 개입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달러는 오르는데 얘가 내린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음봉으로 나왔죠. 그래서 아래 꼬리 달았는데 아무튼 주목 좀 하시고요. 자, 달러 인덱스 어제 0.6%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고, 자, 104. 그러면 일시적 강세 위험, 자, 105, 네, 106, 쭉쭉쭉 올라가는 흐름. 그러면 지금 여기 저항을 뛰어넘었죠. 지지하고 올라가는. 그러면 한동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러면 달러 강세, 당연히 유로 약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약세죠. 자, 그러면 유럽이 뭐가 문제인데? 유럽은행이나 유럽 경제는 네, 미국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고금리야. 그러면 유럽은 지금 현재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폭시약이다. 네, 요거 특히 요 패턴 잘 기억하시고, 헤드앤숄더 정확하게 70%의 확률로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하락 반등 61.8%까지. 자, 환율은 왜 이렇게 잘 맞냐? 네, 왜 이렇게 지표들을 잘 딱딱딱 맞아 떨어지냐? 예, 환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누가 조작이나 어떤 그런 개입 여지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잘 맞는 편입니다. 예, 참고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유가 어때요? 네, 86달러. 지금 여기 고점 넘었고요. 여기 고점도 넘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네, 센 반응이 나온 거죠. 잘 보세요. 자, 어제도 저녁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점 부근 조심하자. 갑자기 튀었습니다. 잘 보시고. 자, 그러면, 반등이 세게 나, 하락에 대한 반등이 세게 나오고, 물가 반영을 할 것이다. 유가가 튀고 있다.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더리움 마찬가지죠. 자, 지난달 8월 달에 음봉이 컸고,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걸로 보이고요. 자, 요건 나스닥이죠. 나스닥 고점, 7월 달 고점을 치고 내려오는 상황. 이 괴리 현상은 좁혀질 것이다. 유동성 확대와 축소를 잘 보는데, 이더리움을 보면, 비트코인을 보면 뭘할수 있다? 유동성 축소가 보인다. 정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저점들, 1000달러 선을 붕괴되는지 여부가 일단 얘는 가장 큰 관심사고요. RSI 47, 이번에 풍덩 빠질 확률이 높다. 자, 국채 10년물 어제 올렸습니다. 4.81.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죠.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주고 올라가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 고점, 전고점 작년 10월 달 고점 4.4%를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미국의. 그래서 안 좋다. 국채금리 올라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정책금리 3개월 네, 반영 잘 하고 있죠. 자, 2년물 살짝 오르고, 5년물도 살짝 오르고요. 네, 일단 30년물 올랐습니다. 4.289. 자, 여러분 질문. 자, 주식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둘이 비슷해요. 그러면 얘는 위험 자산입니다. 얘는 안전 자산이죠. 분류하죠. 원래는 안전 자산 아닌데. 그러면 어느 쪽에 투자하죠? 네, 여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주춤주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채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올랐기, 채권 가격. 자, 좀 전에 제가 썸네일로. 자, 채권이 올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달러 올랐고요. 그다음에 유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의 호의적일까요? 물론 주식시장은 따로 놀 수도 있지만 이런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특히 달러의 영향. 그러면 어때요? 주가는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제 많이 안 내렸죠. 그런 상황들 잘좀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금리 차죠. 다시 조금 올라오면서 상승의 기운이 있네요. 얘도 이제 거의 플러스. 그러면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자, 나스닥 보시면, 자, 어때요? 역전된 거를 해소하면서 정상화되면서, 이때 닷컴 버블이죠? 닷컴 버블. 자, 그 다음에, 이때가 뭐죠? 리먼. 리먼은, 역전되고 한참 지나서, 바닥을 긁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상승폭이 높아지면서 그때부터 하락 시작했어요. 얘는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고, 그러면 이번에 얘가 여기서 상승 시작하면 폭락 시작하겠죠. 잘 대비하시고, 자, 국채 10년물과 2년물. 비슷하죠? 30년물과 5년물. 자, 그 다음에 10년물과 3개월물. 역대 최저입니다. 보시고요. 자, 얘가 이제, 그러면 이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몰라요. 이게 조금만 내려올지, 더 많이 내려올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공황급으로 올것 같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잘좀 보시고요. 대비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하이일드 정크본드죠. 자, 이렇게 낮아져 있어요. 이렇게 높을 때,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여기, 자, 바닥은 여기고요. 상승하고 조정 주고 나서 계속 바닥입니다. 자, 이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수익률이 좀 이렇게 낮아졌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얘가 위로 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산 행렬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아직 본격적인 파산 행렬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NDQ, SPX, NDQ, DJI. 자, 이거를 보는 이유는, 강한 상승 종목들과, 그 다음에, 평범한 종목들의 괴리를 나타낸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NDQ, RUT. 자, 어떻습니까? 자, 얘는 5개월째 이러고 있는데, 이 모습이 나온다 이거죠. 앞으로 근일 내로, 저는 근일 내로 그러면 최소 1, 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PO죠. 자, 어떻습니까? 버블 확실히 붕괴가 된게 보이시죠? 지금 요새 조금 버티고 있는데 상황 보시고요. 자, DR 호튼, 이거는 부동산에 관련,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 코인, 채권들이 지금 버블이 붕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상 유례없는 버블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앞으로 큰 흐름이 나올 것이다. 보는 거고요. 자, 러셀 2000 어때요? 어제? 좀 올랐네요. 1.19%. 그렇지만 하락에 대한 반등이고요. 자, 앞으로 상황 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 VXN. 어때요? 자,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시 내려와 있고요. 자, 빅스 보시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바닥을 아주 연속적으로 내려오죠. 바닥을 다지고 있고. 자, V 빅스. 자, 여기 쌍바닥 이후에 다시 이 다중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죠. V빅스. V빅스. V빅스가 뭐죠? 빅스의 변동성입니다. 올라가는 이 흐름이 나온다라면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다. 자, 스큐. 자, 보시면. 자, 얘는 이거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고점 이후에 두달 정도 지나고 폭락. 고점 이후에 두달 정도 지나고 지금 하락했다 다시 반등. 지금 엄청나게 널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시고요. 자, QQQ. 어제 은봉이 좀 컸네요. 0.1%? 0.11%. 자, 어제 상승을 했지만 밀렸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이고요. 뭐 거래량은 뭐 조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나스닥 지수 보시면 똑같죠? 그래서 여기 선골 반전 요 부분 지금 저항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자, 주봉을 보시면 이렇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모습은 닷컴 버블의 데자뷰 아니냐. 그래서 자, 여기 하락하고 반등을 주고 나서 반등 고점에서 여기서 쌍봉을 치고 내려오는 게 2000년 닷컴 버블 때의 모습입니다. 쌍봉을 칠지 아니면 바로 전환이 될지는 지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A파, B파, 킬러 C 작동. 자, 진짜 징하게 오래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예, 앞으로 상황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반등 끝이냐? 더 가냐? 고점 가느냐? 예, 성골 반전? 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잘 보시고요. 자, 상승은, 자, 상승을 얘기하고, 대세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배팅하면 되고, 저처럼, 네, 하락과 반등, 킬러C, 어마무시한,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예, 6천에서 한4천 사이. 여기, 네, 왜냐? 이 버블을, 네, 잠재워야 되니까. 그거 연준도 원하는 겁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반도체 지수 어제 보니까 어때요? 예, 고점에서 하락하고 반등하고, 예,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고, 자, 이런 상황이고, 실제 반도체 지수 보면 어때요? 네, 반등에 끝이 온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고점, 작년 12월, 1월, 2월, 예, 이때 고점이고요. 하락했고 반등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네, 닷컴 버블의 대자비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얘는 버핏 지수로 보면 한 1000선 정도까지 열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때도 그랬어요. 엄청나게 내려갔고요. 자, S&P 500입니다. 예, 어제 그제도 음봉, 여기도 음봉. 자, 어떤 상승의 지금 제한적인 모습 좀더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얘도 헤드앤숄더 패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죠. 다우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공부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는 각자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합니다. 예, 제 영상은 좀 참고 좀 하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